신앙생활을 몇 해 하신 분이나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일어났던 아굴골짜기 사건입니다. 이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40년 이스라엘 광야 사막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것이 아니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바로 아이성을 공격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패해버립니다.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을 그리고 그 아들과 딸 그리고 이 아간의 집에 있던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 나귀, 양들을 끌어다가 아굴골짜기에다가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돌을 쳐서 그대로 불을 살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굴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말은 일명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했던 지역이 아굴골짜기입니다. 이곳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저주의 골짜기며 일명 해골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옥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역사에 보게 되면 아굴 골짜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뼈들이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범죄를 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아굴 골짜기에 사람들은 끌고 가서 돌을 쳐서 죽이고 불로 살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굴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문, 저주의 문이 저주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쩌면 아굴 골짜기 같은 시대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로 천지를 심판해버린 사건이고 롯의 때는 불로 소돔 고모라를 태웠던 심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모든 노아 시대는 물로 천지를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로 소돔은 태웠습니다. 아굴 골짜기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아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 우주적인 이야기고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분명 소망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은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치라고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온전하게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가져가 어렵습니다. 이때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전개되면서 여호수아 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아간이 한 범죄를 망령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망령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어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7장 15절에 망령된 일을 했다 이 말은 네발라 이런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발라. 이 네발라라는 말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건 훔쳤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이 사건을 하나님 이 사건을 가리켜 너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발라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창세기 3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세겜 남자에게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급탈을 당했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간음 사건을 가리켜서 창세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부끄러운이란 이 단어가 네발라입니다. 아간에게 사용하고 있는 이 망령된 이 말과 야곱의 딸이 급탈을 당했을 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이 부끄러운 이 말이 네발라입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신명기 2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기의 행동을 할 때 이것을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이란 말이 네발라입니다. 계속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간음을 말할 때 네발라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하 1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여러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부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배달은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누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급탈을 했습니다. 급탈할 때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이 어리석다는 이 말이 네발라입니다.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령, 부끄럽다, 그리고 악을 행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이 말은 전부 네발라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우리는 참고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의 사람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탐스러워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입으로 지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7절에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하체를 가립니다. 죄는 입으로 지었는데 왜 하체를 가립니까? 이것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할 때 간음입니다. 이 간음을 했을 때 성경 말씀은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죄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담 하와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있습니다. 뱀은 마귀 사단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는 누구와 가늠했습니까? 죄와 짝을 했는데 이것이 마귀와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은 아간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6절에 동일한 또 단어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소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간이 예리고성에 있는 금과 신할선 외투를 성경 강조합니다. 보고 탐내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바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본적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본적 이 말이 보았다는 이 말이 라아입니다. 동일하게 아간이 보았다는 것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보았다는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요서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탐을 내었다는 이 탐인 내었다 이 말은 하마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드 이 말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면서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을 냈던 이 말이 하마드입니다. 계속해서 아간이 범죄한 이 사건 속에 하와의 범죄한 이 사건이 동일하게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담 하와가 지은 죄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심자는 마음 심자를 말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는 이 욕망 끌어오르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마드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탐심의 죄는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아간의 결론이 어디서 결론이 맺어집니까? 요수아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끌고 아골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은 그곳으로 끌려가기 싫어합니다. 일명 그들은 한때 그 아골 골짜기 가리켜 해골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사망만 있습니다. 소망은 없습니다. 절망만 있습니다. 이곳은 비극입니다. 이곳은 통곡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대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 죄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방이 죄투성입니다. 전부 어쩌면 돌에 맞아야 될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랍기도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불안을 넘어서 이 두려움을 넘어서 때로는 내일에 대한 것을 체념해버리고 싶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골골짜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골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니 지옥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천국의 생활로 바꿔주시며 저주받은 곳을 가리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망이 있는 곳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오늘 내가 볼 때는 그 환경이 주님 내가 아굴 골짜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굴 골짜기 시대 속에 살아가는 내가 세상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난감합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세계 누구도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격리만 시킵니다. 처방약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 찌르는 명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다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소망을 주리라. 오늘 호세아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 골짜기를 내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 골짜기에 소떼가 누우며 나를 찾는 내 백성에게 소유가 되게 하리니. 소떼가 눕는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사망의 뼈만 가득한 이곳을 푸른 초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폭에 자라지 않는 이곳을 엄침한 엄산한 이곳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오늘 말씀은 분명 이사야 65장 10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가족이 아굴 골짜기입니다. 이 민족의 아굴 골짜기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굴 골짜기 같은 그 가정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내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할 것이며 그곳은 푸른 초장이 되게 할 것이며 소떼라 있습니다. 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그 소유가 되게 하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굴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굴 골짜기의 비밀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아굴 골짜기의 소망의 문이 되게 하며 소떼가 누우며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경 말씀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굴 골짜기에 이 사건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 양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며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는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이라 했습니다. 바로 아굴 골짜기의 소망의 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망의 문이 되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디서 지셨을까요? 우린 단순하게 갈보리 언덕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골고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에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해골. 이 골고다란 말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일명 아골골짜기는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 분명히 강조하시기를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기 이곳을 가리켜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이 죽었던 아골골짜기 장소는 달라도 시간은 달라도 우리 주님은 분명 해골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곳은 왜 골고다라고 부르냐면 시대적인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골고다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사형 집행 당합니까?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치 아골골짜기에 죄인들이 죽었던 그 자리, 그것은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세워진 그 자리는 수많은 죄인들이 죽은 골고다 해골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뼈만 남아있는 산더미처럼 이루고 있는 태산을 이룬 이 골고다에 사형 집행당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흘리시는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성경 강좌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 아골골짜기 같은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아골골짜기 같은 시대에 십자가를 이 지구에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분명 말씀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아골골짜기 같은 그런 죄 가운데 죽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는 살려내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아골골짜기 같은 인생이 변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지존자, 대단히 귀하시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여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그곳에 사는 자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그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시편 91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세상이 계백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요새란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떠한 위험에서도 이 요새 안에 있는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뢰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심한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한 전염병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널 위해서 죽었으니,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환난의 시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들립시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환난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말씀은 들립시스입니다. 이 들립시스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맷돌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맷돌과 맷돌 사이에, 두 돌 사이에, 맷돌은 곡식을 넣어서 갈아버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부서져버리는, 깨지는, 살이 찢겨지는 이런 고통이 환난입니다. 이것이 들립시스입니다. 돌과 돌 사이에 지디겨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린 주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환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루하루 숨을 쉬는 그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늘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길